레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죠. 당연히 사고도 많아지는데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신체 부위는 팔을 가장 많이 다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종엽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생 김준호 씨는 얼마 전 밤에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팔목과 허리에 타박상을 입는데 그쳤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밤에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건양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자전거 사고 손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부터 5년간 자전거 사고 환자 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0건이 발생한 여름철에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5월부터 9월에 이용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손상 부위는 아래팔이 82건, 21.3%로 가장 많았고, 어깨, 발, 손, 대퇴부, 하퇴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상 형태는 단순 골절이 많았고, 타박상, 찢어짐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는 운전 중 낙상과 타 이동수단과의 부딪힘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60대 이상이 전체 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 이는 자동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과 노년층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브레이크 짚으면은 몸이 앞으로 확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짚는 게 팔이라서 팔 쪽이 제일 많이 다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숨진 사람은 무려 1,340명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올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만큼 안전장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